반갑습니다. 아유, 내 새끼들 좀 보세요, 내 새끼들. 어머,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해서 동생네 정원 이 테이블 위에. 어머, 제가 모처럼 진짜 바빠가지고 모처럼 왔더니 이렇게 색감이 진하게 활짝 웃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라니.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얼마 전 목마갈에 분갈이 영상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변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이 아래에 이렇게 옹기분에 심었는데 옹기분이 진짜 작아질 정도로 푹 자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예뻐질 수가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 룬줄은 완전히 꽃이 피고 씨가 다 맺었네요.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 애니시다도 꽃이 많이 폈네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도록 내가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애니시다. 제가 여기 뿌리 찍게 하려고 여기 그대로 심어 놨답니다. 아마 가을쯤은 뿌리 찍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이거 햇빛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예쁩니다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심쿵하게 예쁩니다. 요 이메리스도 보세요. 아니 헐레벌레 하더니 이렇게 꽃대를 짱짱하게 많이 올려져서 예쁘네요. 예쁘네요. 내년쯤은 여기 한가득 되면 얼마나 예쁠까요? 굉장히 힘이 없는 아이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네요. 비 맞고도 더 싱싱해질 것 같아요. 꽃대 엄청 올라오죠. 여기 운간초도 이제 힘을 내네요. 힘을 내. 아이고, 꽃대 엄청 올리면서 세상에 인간 되겠나? 너꽃 되겠니?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꽃이 엄청 작은 꽃이에요. 큰 꽃도 있던데 얘는 유난히 작은 꽃이네요. 예뻐요. 그래도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것도 진짜 예쁘죠? 저는 동생이 더큰거 사다 심은 거고, 저는 작은 거 사다 심은 거고, 얘는 색감이 이렇게, 먼저 핀 것, 나중에 핀 것이 색감이 이렇게 달라져요. 정말 예뻐요. 얘는 더 커요. 진짜 저 거에 한 2배까지는 안 되고, 키도 좀더 크고 그래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어머, 얘비 맞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이 모습 보세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진작부터 햇빛에 넣는 일본 염자 한번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우리 푸르딩딩한 우리 라오. 그리고 내놓은 우리 새끼들, 꼬맹이 새끼들 너무 예뻐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이 장금이가 얘들은 이렇게 작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제법 크거든요. 얘들은 그 대신에 굉장히 짱짱해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쁘네요. 더 예뻐. 치와와인지. 제가 당근에서 500원짜리 만한 거 사다가 키운 아이들이라 너무 예쁘죠. 그래도 묵어서 요한 테이블 너무 예쁘죠. 요한 테이블은 한 테이블대로 예쁘고 뒤에 테이블은 뒤에대로 예뻐요. 자, 매비는 하나하나 떼서 심었던 아이들도 색감이 라인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제라늄들도 그냥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라늄을 땅에 한번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분 보니까 땅에서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한잎 세이지도, 세이지도 이렇게 꽃이 예,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갖다 놓은 라디칸스도, 엘크온도 예쁘게 잘 진해지고 있어요. 염자는 뭐 언제나 씩씩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얻어다 키운 이 염자 좀 보세요. 와, 진짜 목대가 지금 목대가 좀 제 손목만큼은 안 되고 제 손목이 좀 굵습니다. 아, 너무 지금 색감 엄청 물 잘 드는 아이고 꽃 피는 가지를 얻어다 아, 이렇게 꼬부라진 가지 얻어다가 허리 쭉 펴고 이렇게 외목대로 잘 키웠는데 아직 꽃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꽃을 보여주려니 하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야, 블루베리 보세요. 아, 블루베리 너무 사랑스러워요, 꽃이. 열매가 여기 맺히고 있어요. 이렇게. 예뻐라. 예뻐라. 와, 찐보라색 꽃이 폈는데 제가 얘 이름을 모르겠어요. 예쁩니다. 비 맞아서도 예쁩니다. 이 선백향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어이쿠, 미안해라. 얘는 제가 구멍이 없는 데다가 심어줘가지고. 아, 제가. 아이고, 참 내가. 분갈이 다시 해줘야 되겠네. 대충 우동 끓이게 심어놨던 애들도 잘 크고 있네요. 분홍 물살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분홍 물살이 아니고 아이보리 물살이네. 아이고, 꽃이 펴야지 너는 좀 존재감이 있지. 진짜 쭉쭉 뻗어가지고 그러네요. 아, 작년에 하나씩 똑똑 떼놨던 아이들 이제 자리 잡아서 잘 크고 있어요. 연화바이솔도 거의 다 많이 녹아버렸었는데 또 이렇게 세력 확장을 하고 있네요. 읽어보세요. 양귀비예요, 양귀비. 세상에, 노란 장미가 이렇게 풍성하게. 꽃망울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들은 담당 너무 있다니까요. 너무 예쁘다. 예쁘구나. 아, 접시꽃이 살판 났습니다. 살판 났어요. 세이지 보세요, 세이지. 요 색깔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흰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여기 얘가 체리 세이지인가? 제 이름이 두 개 중에 헷갈려요. 체리 세이지, 한잎 세이지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 머금은 모습 너무 예쁘죠? 예뻐요. 이렇게 바닥에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또 예뻐요. 한쪽 구석에서. 선백향입니다. 우리 홍가시나무 좀 보세요. 그때 이발한 홍가시나무 제 영상에 홍가시나무 가지치기 한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너무 예쁘죠? 두 나무가 이렇게 나란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순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꽃도 엄청 풍성하게 피거든요. 이렇게 꽃 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철쭉꽃도 흐드러졌습니다. 아, 비를 맞아가지고 무거워요, 얼굴이. 쭉쭉! 비 맞아서 어떡하니? 얘들 보세요. 양귀비가 무거워가지고. 아, 꽃잎이 빗물을 맞아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분홍 낫달맞이가 진짜 많이 피기 시작해요. 분홍 낫달맞이가 너무 세력이 엄청나서 다 뽑아내고 그랬는데 요 돌틈에서는 예뻐 보여요. 오, 여기 돌틈 풍 심어놨는데 잘 자리 잡았어. 이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돌틈에 있는 분홍 낫달맞이는
이쁜 바다요. 나머지는 천대받고 있어요. 이렇게 돌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큼직큼직해요. 우리 얘들이 하늘하늘 해야지 더 예쁜데 진짜 사이즈가 커요. 꽃잎이 예쁘죠? 송엽국이 환장합니다. 송엽국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 선인장 보세요. 이 선인장. 선인장 제가 손바닥 하나, 여기 손바닥 있잖아요. 손바닥 하나를 여기 담장에 끼워 놨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씩씩하게 겨울에도 이렇게 쪼그라들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새순일도 이렇게 많이 내주고 요 꽃대 좀 보세요. 꽃대. 꽃대 앞에 요거는 꽃대예요. 꽃대랑 요는 꽃대거든요. 뒤에 요 새순하고 틀리죠. 요거는 손바닥만 한 애들이 되고 요 앞에 얘들은 꽃대예요. 꽃대. 꽃 피면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얘들은 새순이에요. 저기 위에 담장에도 위쪽에도 이렇게 꽃대를 많이 맺었어요. 너무 기특해요. 기특해. 손바닥 하나가 이렇게 번졌답니다. 작약꽃이 난리가 났습니다. 피면 얼마나 예쁠지요. 이 꽃잔들이들이 아이고 비에 맞아가지고 애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비가 그래도 얌전히 지나간 편이에요. 그렇게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얘가 작약이 떨어진 아이예요.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이게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화분에 심을 놔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노지에 있어야지 얘들이 건강할 것 같아요. 얘들 향기가 은은하니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꽃같이 예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